예, 잘 쉬셨습니까?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배운 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주 변화의 원리라는 얘기 했어요. 우주 변화의 원리다 그랬어요. 우주라는 것은 뭐냐? 그럼 이 우주에 우리가 이제 우주 변화의 원리 하면 좀 여러분들 명리를 배우는데 뭐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명리학이라는 것은 이 우주 변화의 원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이 우주의 본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주의 본체가 이 우주의 본체가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태극이라고 했어요. 태극. 태극이라고 했어요. 서양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빅뱅이라고 했다. 빅뱅. 태극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수라고 그랬다, 수. 그래서 우주의 본체는 수다.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변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가 다 변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 수가. 그래서 수를 숫자로 치면 1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빅뱅을 하고 나니까, 이 빅뱅을 하고 나니까, 이때 최초 우주에 생긴 우주의 본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현대 우주과학에서는 이때 수소라. 이렇게 수소. 수소다. 그럼 수소니까 우리가 수소를 생각하면 H2O가 생각나죠. 그렇죠? 그래서 빅뱅이라는데 우주의 모든 변화는 동해선 철학에서는 수라고 그랬고, 현 우주과학에서는 빅뱅이 일어난 후 38만 년 만에 우주에 이 최초 물체가 생겼는데 이것을 수소다. 그래서 우리 원소기호 때 수소가 몇 번에? 1번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수가 이렇게 우주에 변할 수 있는 거는 수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그 수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선? 응집력이다, 응집력. 수는 응집력이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율성이 있다. 수는 자율성. 그래서 수가 응집력이 있는 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물이 이렇게 하면 볼록해서 안 흘러내리는 게 뭐, 그 응집력이다. 그 다음에 수는 자유자재로 우리가 원에 넣으면, 원, 세모에 넣으면, 세모 이렇게 뭐, 마음대로 그 수로는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자율적인 변화에 이게 있다. 그래서 수가 자율적인 변화를 하고 또 수에는 무슨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중화시키는 힘. 응? 그런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일관들은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응? 목일관은 목의 특징대로 스프링하는 그런 힘이 있고 뭐 이런 분열, 화는 분열, 금은 수렴하는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가 화로 변하고 목, 금, 뭐 이런 거다 설명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역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역학은 세 가지로 발전해 왔다 이렇게 했죠. 그 하나가 뭐예요? 괴다, 괴. 괴를 가지고 역학이 발전해 온걸 우리가 그걸 주로 주역이나 육효 뭐 이런 것들은 괴를 쓰죠. 그 다음에 수리를 통해서 또 역학이 발전했다. 수리. 그래서 수에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다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응? 1에는 1의 의미, 2는 2의 의미. 이런 것들이 다 있다. 자, 수는 1이라고 그랬다. 1이 갈라지면 2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1과 2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세 개가 합쳐졌다. 그래서 목은 3이다. 뭐 이런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4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흩어진 놈을 88이라는 게 뭐야? 팔팔하게 튀는 놈이란 말이에요. 팔팔하게 튀는 놈을 가운데다 이렇게 집어넣기 때문에 이 금에는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수렴이나 어떤 도망가는 놈을 잡아들여야 되니까 그런 어떤 격한 어떤 그런 금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 또 금일주들은 금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잘 쌓아야 되죠. 창고에 차곡차곡 잘 쌓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정리정돈을 장한다고 합니다.
목은 선발대니까, 목은 선발대다, 그렇죠? 어. 그래서 무슨 일을 추진할 때 선발대 하는 사람들은 뭐를? 목성이 강한 사람을 선발대로 보내라. 후발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금성이 강한 사람을 후발대로 이렇게 보내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목화토금수의 어떤 성질, 오행의 성질도 다 여기다. 그러면 토는 뭐라고 그랬어요? 토라는 것은 이와 같은 변화를 중재하고 관리 이제 중재하는 거죠. 중재. 이 토는 그 중재성이 있다. 그래서 토일간들은 중재를 잘한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지난 시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는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얘기한 게 이제 오행이다. 오행이라는 것은 뭐냐? 태극이라는 것은 수라고 그랬다. 수가 뭐로 변해? 목, 화, 토, 금. 그래서 다시 수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수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 수익고로 뭐예요? 목화토금수야. 그렇죠? 수익고로 목화토금수다. 왜? 수가 이렇게 우주의 변화를 한다. 이게 수, 우주의 본체가 수기 때문에 수가 결국은 목화토금수에서 다시 수로 돌아온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무슨 얘기했어요? 이 목에는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목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목 속에는 뭐 오행이 다 있는 거예요. 목화토금수가 다 있는 게. 이 목에도 목화토금수가 다 있다. 또 화에도 목화토금수가 다 있다. 토에도 목화토금수가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무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나무. 우리가 나무 항상 이게 오행을 볼 때는 기적인 측면과 물적인 측면을 보라고 그랬죠. 항상. 그래서 기적인 측면의 목은 뭐예요? 우주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목기죠. 목기.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나무는 뭐예요? 그 물이잖아, 물. 그러면 이 나무라는 것은 뭐야? 목기가 가장 주체가 돼가지고 물체로 변하는 거다, 이게. 또 물체는 다시 분화하면 기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됐다가 다시 분화하면 목기로 변했다가 다시 목이 다, 목기가 다시 목이라는 걸 물체로 다시 오고 이런 걸 순환하는 거야. 계속 이게 순환. 그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목화토금수가 다든 다 목화토금수가 있다는 거야.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주를 풀 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주에 보니까 금이 없네, 관이 없네,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여자 사주에 관이 없으니까 남편이 없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수다, 하수. 왜? 단지 금이라고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있다 이 말이 있어. 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관이 없으면 뭐가 남편이 되느냐? 재가 관이 되는 거야. 그때는 재 속에 뭐가야? 재 속에 관이 제일 많을 거 아니야. 그렇죠? 왜? 재생관하니까 재 속에 관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사주 속에 화가 없다 그러면 화가 없으면 목이 화의 역할을 하는 거야. 왜? 목이 목생화 해주니까 목이 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뭐 남자 사주에 재가 없으니까 부인이 없다, 여자 사주에 관이 없으니까 남편이 없다 이런 얘기하면은 잘못된 거다. 왜? 이 자체 수에도 목화토금수 다 있는 거고 목에도 목화토금수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오행 얘기를 했어. 오행. 우리가 오행이 있고 오운이 있고 육기라는 게 있어. 육기. 오행, 오운, 육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오행이라는 건 뭐냐?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목화토금수의 그 이렇게 변하는 과정 있잖아요. 그거를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야. 단순하게 오행이라는 것은 목화토금수, 목이 화, 수가
목이로 변하고 목이 화로 변하고 화가 뭐 토, 금, 수 하는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 그 하나의 그 행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행이라는 것은 목과 토수의 어떤 그 행로를 단순하게 이제 변하는 거다. 그저 단순한 어떤 오행에서는 목과 토금수의 어떤 단순하게 그 하나의 그 변화, 움직임, 뭐 이런 걸 얘기한다. 근데 이제 오운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 오운이라는 것은 오행이 어디에서? 우주에서 변하는 거를 갖다가, 변화하는 것을 갖다가 어떤 절차를 오운이라고 했어. 그래서 오운은 뭐라고 그랬어요? 갑과 기가 이렇게 서로 대화작용을 하면 서로 반대편에서 이렇게 도는 걸 갖다 대화작용이라고 그러는데 갑이 기가 이렇게 서로 도와가지고 뭐로 변했어요? 이게 요거 갑목이 뭐로 이게 토로 기토로 변해 토로 변하죠. 어? 갑목이 토로 변하고 기토가 다시 갑목으로 변한다 이 말이야. 그런 걸 갖다가 그런 변화 현상을 갖다가 그래서 각기토 을경금 하는 거 있죠. 각기토 을경금 하는 게 갑기가 토로 변하고 을경이 금으로 변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오운이다. 그러니까 천간에 이제 변화하다. 그러니까 천간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주의 오행의 기라고 그랬죠. 우주의 오행의 기다. 근데 지지는 오행이 우주에서는 오운으로 변하는데 합화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오행이 육기라는 것은 뭐예요? 육기는 지구의 음양 오행의 변화라고 그랬죠. 그 지구의 음양 오행의 변화를 이제 육기라고 그랬다. 그런데 우주에서는 오행이 오운으로 바뀌어. 각기토, 을경금, 경신수, 이렇게 뭐 무게와 이렇게 이제 바뀌는데 지구에서는 지구의 오행과 우주의 오행이 좀 다르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다르다. 그래서 지구에서는 오운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육기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육기라는 것은 오행이 지구에서 변할 때 오운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지구는 육기로 변한다. 그래서 아마 인신상화가 있다 그랬죠. 인신상화가 하나 더 생겼다. 그래서 오운은 천간의 그 변화인데 천간의 변화를 보면 양이 두 개고 양은 세 개고 음은 두 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오운은 우주의 오행의 변화는 양이 두 개고 양이 세 개고 음이 두 개라 불완전하다 그랬죠.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생물체가 생길 수가 없다. 근데 육기는 지구에서의 오행의 변화는 삼양과 삼음이로 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음이 1대1로 이렇게 딱 되기 때문에 이 지구의 변화는 완벽한 변화를 할수 있다. 완벽한 변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서는 생물체가 생겼다. 어떤 물체가. 그래서 지구에서 생긴 생물체들은 우주로 가면 살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 왜? 지구의 음양오행의 원리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주의 음양오행의 원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음양오행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지구에서 나타난 생물들은 우주로 가면 못 산다. 그래서 우리가 달이나 뭐 화성이나 이런 데 가서는 우리 사람이나 이런 우리 지구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간단하게 이제 그래서 이 우주 변화의 원리라는 것은 음양오행, 우리 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에 그 다음에 배운 게 이제 오행의 상생상극이에요. 오행의 상생상극. 오행이다. 그럼 무슨 오행의 상생에는 뭐로 했어요? 수가 있고 목이 있고
화가 있고 토가 있고 이제 이렇게 금이 있으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랬죠? 응? 이게 생이야.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왜? 숲 속에서 목이 튀어나왔다 이 말이야. 또 목이 화를 생했다. 이래서 이건 생을. 극은 또 뭐라 그래? 극.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토, 토극수 이렇게 해서 극을 배웠어. 이게 오행의 생극을 배웠다. 기본적으로 오행은 생극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하는 건 좋고 극하는 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극이라는 것은 여기 음양오행에서 이 극 있죠, 극. 이 극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사랑이다 이렇게 하면 돼. 사랑. 극은 사랑이야. 극.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극한다는 건 뭐야?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극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야. 반드시 오행은 극을 받아야 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생을. 극을 안 받으면 생을.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의 극을 안 받으면 생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극은 사랑이야. 그래서 극은 좋은 거야, 어떻게 보면. 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극하고 아예 파괴나 아주 그 상대를 아주 뭐야, 완전히 쉽게 얘기하면 죽이는 거, 어? 완전히 상대를 그냥 죽이는 거하고 극하는 거하고는 다 아주 틀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음양 오행의 생극에서 생은 여러분들은 뭐 다 적인데 극한다는 거를 잘 의미를 해야 돼. 이 극은 사랑이지 상대를 완전히 파괴해서 완전히 경멸 멸시키는 거. 이건 극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과 상대를 완전히 파괴하고 경멸하는 거하고 구분을 해야 돼.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상황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 오행의 이제 생이나 이 극은, 오행의 생극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균형을 잃었을 때 생극이 되는 거야. 오행의 생극은 서로가 균형을 잃었을 때 생극이 되는 거야. 근데 이 균형이 깨졌다. 그러면 생극을 할 수 있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못 한다. 그래서 이 극이라, 그래서 제가 이 극이라는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서로 균형을 잃었을 때 사랑이 되는 거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막, 그, 저, 노예 부리듯이 막 옛날 그, 어? 저기, 흑인들 그 노예로 막 짐승 취급했잖아요. 사람 팔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는 극이 아니고 뭐라는 거야. 상대를 완전히 경멸시키고 멸을 시키는 거야. 근데 그게 균형이 안 이루어지니까 안 되는 거야. 왜? 그 당시에 그 미개 민족인 이 흑인들 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백인들이 이 흑인들을 볼 때 뭐라고 그랬어? 옛날 양반들이 종을 볼 때 뭐라고 그랬어? 사람을 안 봤죠? 그건 왜 그랬는 거야? 서로 균형을 못 이루기 때문에. 서로 균형을 못 이루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 생극에는 이렇게 서로가 수와 수생목했잖아, 그렇죠? 수생목했으면 수와 목이 균형을 이뤄야 수생목이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수가 많고 목이 지고 그러면 뭐야? 생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못하죠. 그게 뭐야? 수다 목보다. 또 목이 왕하고 수가 적어 그러면 수가 목을 생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못한다. 그런 걸 뭐라 그래? 목다 수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행의 생극은 항상 균형을 잃었을 때 생극이 되는 것이지 균형이 깨지면 생극이 안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사주로 볼 때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정축 일주인데
갑목이 있어. 예를 들어서 어? 뭐 갑진이다 이렇게 이제 쳐보자. 그러면 갑목인 왕하고 정화는 약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생화 이렇게 받았으니까 야 인성이 좋구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인성이 좋으니까 뭐야 공부 잘하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야. 그게 맞느냐 사주를 볼 때. 아니다 이게 아니야. 오히려 공부 안 되고 부모 똑똑고 그렇게 되는 거야. 왜? 정화는 축토에 있으니까 약하죠. 축이라는 건 얼음 땅이야. 얼음 땅 위에 정화니까 약해. 갑지는 옥토에다가 나무가 그러니까 강하죠. 이건 약하고 강하니까 목생활을 못 받는 거야. 정화가 갑목의 생을 못 받는 거야 사주에서. 그래서 이거를 갖다 좋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오행의 생극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따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걸 안 따지고 사주를 보니까 어 이거 목생을 받았네 그러니까 뭐 좋으네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생극이라는 게 그래서 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34페이지에 보면 상생 상극의 원칙과 변화 있잖아요. 그렇죠? 어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항상 집어넣어야 돼. 목다 화식, 화다 복분 이런 거. 아, 목다 화식이라는 게 뭐냐? 목생화 못 한다는 거야. 목다 화식이라는 것은 목이 많고 화가 적으니까 목생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생극이 이건 생이 아니야. 이건 생이 아니야. 또 그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보면 상극의 원칙이 변화하는 게 있어. 상극의 원칙이 변화. 그래서 화다 수중이다 말이야. 화 원래는 뭐야? 수극 화죠. 어. 수극화 이래요. 여기서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이렇게. 그래서 오행의 생극은 여러분들이 계속 집에 가서 숙달을 시켜야 돼. 집에서 숙달해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수극, 수생목, 목생화,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이렇게 생극은 애우되 기본적으로 애우되 이와 같이 불균형을 이뤘을 때는 생도 아니고 극도 안 된다는. 그거를 이제 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책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화다 금용 금다 화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다 금결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금극목으로 했는데 금극목을 하려고 보니까 목이 강하고 금이 약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금극목 할 수 있어요? 못 해. 못 한다 이 말이야. 그건 뭐야? 균형이 깨졌다는 거야. 그래서 오행은 반드시 생극을 받아야 되는데 균형이 깨지면 오행의 생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이거 이런 기본적인 이런 저 일단은 오행은 균형을 이뤘을 때 생극이 된다. 균형이 깨지면 생극이 안 된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 내용 위에도 습목은 뭐라고 그랬어요? 습목은 생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조토는 생을 조토도 토생금 안 된다. 조토가 있는 토생금 안 된다 이런 얘기. 또 습토는 생은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거기 써놓은 게 이제 여러분들 36페이지다. 이외에도 이제 특이한 것 중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냥 술술술술 벌써 나와야 돼. 그리고 자수는 생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랬죠? 그럼 자수가 생활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수가 생활할 수 있는 거 옆에 뭐가 있을 때 뭐 해수가 이렇게 옆에 있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때? 삼합을 이뤘을 때 삼합. 삼합이나 이합을 이뤘을 때. 또 자수는 또 생할 수 있죠. 뭐를 생할 수 있어? 인목을 생할 수 있다. 자수는 인목을 생할 수 있다. 그래서 자수가 이렇게 생행을 못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자다. 갑자가 수생목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럴 때는 뭐야? 갑목이 약한 거야. 기가. 갑목이 기가. 왜? 수생목을 못 받아. 기가 약하다. 이렇게 보면. 원래는 수생목 받으니까. 그러나 이제 여기에 신금이나 진이 있으면 뭐야? 이때는. 이때는. 이때는 수생목 되는 거야. 이때는 수생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생관계도 이렇게 어떤 땐 되고 안 된다. 어떤 땐 극도 되고 안 된다는 거를 우리가 사주를 볼 때 확실히 파악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안 되면 오행의 뭐야? 우리가 사주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오행의 생극재화죠. 생극재화가 제일 중요한 거야. 생극재화 다음에 뭐야? 합충형판이 이제 깨지는 거. 이런 걸 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생극을 제대로 못 보면 못 보고 사주를 풀면 그 사주가 옳게 풀릴 수 있어요? 못 풀려요. 못 풀리지, 사주가. 정확하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런 오행의 생극관계도 아주 깊이 우리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강의할 수 있듯이 막 머릿속에, 여러분도 머릿속에서 막 켜놓을 정도로 숙달을 시켜놔야 사주를 볼 때 오행의 생극이 탁탁탁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행의 이제 어떤 특성이죠. 특성, 어? 속성. 오행의 속성과 응용인데, 오행의 속성 이런 거는 우선 저 그 표는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해서 이런 것들은 수시로 봐서 머릿속에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 그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머릿속에 계속 보면서 머릿속에다가 이건 이렇게 상기를 시켜야 돼요. 항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이다. 그러니까 목화토금수는 일육수, 일육수 뭐야? 일육수 이칠화 삼팔목 해잖아요.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아, 왜 그러면 왜 일육수 이칠화 삼팔목을 배울까?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를 담당하면서 이걸 할 때 술은 주로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차번호, 뭐 아파트 호층 뭐 이런 거 할 때 수리를 쓴단 말이에요. 되게 선천수와 후천수, 어떤 때는 선천수를 쓸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후천수를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저 선천수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대개 보면 후천수를 많이 써요. 어? 근데 이제 선천수 쓰는 경우가 있어. 그 여러분들 내정법이라는 거죠. 내정법. 명리에 이제 내정법이라고 점술이 있는데, 이 명리에 내정법이 있어요. 어? 점술이야, 이것도.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가격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오늘 얼마짜리, 뭐, 돈을, 얼마짜리 물건을 사는데 이것이 잘 산 건지 못 산 건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따질 때 보면, 내정법에 보면 선천수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선천수. 그래서 여러분들 서천수나 후천수는, 후천수는 삼팔목인데, 선천수는 주로 어떻게 따져요? 천간은 합, 지지는 충을 갖고 따지죠. 그래서 갑기합 1번, 뭐 이런 식으로, 1, 응? 을경금 2, 이런 식으로 따지고, 5까지 따지고, 또 뭐 지지는 좌우충이 뭐 1, 응? 충미충은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2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따지는데 주로 후천수를 쓴다. 후천수. 그다음에 맛 같은 것도 응용한다 그래서 맛. 예를 들어서 음식이 달어요. 달어. 너무 달어 음식이. 그러면 단맛은 뭐야? 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음식이 여러분들 음식을 너무 달어. 이 단 음식을 좀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토잖아. 단맛은 저 토다. 이렇게 되네. 토. 토는 뭐가 극해요? 토는 뭐가 극해요? 목극토 바로 그냥. 그래서 여러분 생극을 머릿속에 다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매일 저기 왔다 갔다 아침에 화장실 가서 설거지 할 때 목극토 토극토 맨날 해야 된다니까. 토는 뭐가 극하지? 아, 목극토. 아, 목이구나. 그럼 목은 무슨 맛이야? 토는 단맛이고. 목은 신맛이잖아. 그럼 신맛 나는 게 뭐야? 우리 음식 중에서.
식초를. 어? 그래서 음식을 너무 달어. 이게 문제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식초를 얼른 타갖고 쭈물 넣으면 단맛이 없어진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쓰는 거야. 이게 맛의 응용. 또 뭐, 너무 짜. 음식이 짜. 그러면 음식이 짜다는 건 뭐야? 짠 거는. 짠 거는 오행이로 뭐야? 수잖아, 수. 수는 뭐가 극해? 금이 극해? 금생수지. 토국수지. 그러니까 토국수 바로 이게. 그러면 음식이 너무 짜? 그럼 뭐 넣어야 돼? 그러면 단계 뭐 있어?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설탕을 뿌리면 된다, 이 말이야. 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맛을 응용한다. 색. 자, 내가 목이 필요해. 내 사주에 화가 필요해, 보니까. 쉽게 해서 화가 용신이야. 그러면 무슨 옷 입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그 오행의 이런 색깔도 한다. 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자 보니까 사주에 목이 중요한 역할을 해. 내 사주에 용신이 목이 중요한 역할을 해. 그러면 직업적으로 뭐를 해야 돼? 뭐 이런 것도 있죠. 응? 토가 보니까 재물이야. 토가 재야. 그러면 이 사람 뭐 해야 돈 벌어? 부동산 가야지, 부동산 가야지. 부동산 가야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그 응용을 해야 된다. 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번 읽고 또 필요한 거는 내 머릿속에 놓고, 어?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오행의 속성,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오장육부다. 그럼 목은 간이다. 어? 간담이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야지. 아, 사주에 보니까 목이 깨졌어. 그럼 그 사람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야? 간에 문제가 생긴 거지. 아, 사주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가 깨졌어. 그럼 뭐가 된 거야? 신장. 그래, 수는 뭐야? 신장이잖아. 신장이나 생식기 뭐 이런 계통이잖아. 어? 혈액계통, 그렇죠? 물도 되니까. 그래갖고 옛날에 제가 그 이거 공부한 저 학생 중에 우리 이제 명리 공부한 사람인데 자기 딸이 중학생이래, 중학생. 근데 사주를 보니까 이 진토가 깨져버렸어, 진토가. 진토가 탁 깨져버렸어. 그러면 어디에 병 생긴 거야? 진은 수잖아요. 수고잖아. 수고니까. 그리고 진술충미는 크잖아. 그래요. 진술충미라는 게 뭐야? 묘도 되고, 요게 이제, 이게 죽은 사람한테는 뭐야, 이게? 묘죠. 산 사람한테는? 고, 창고가 되는 거야, 창고. 진술 충미는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한테는 묘고 무덤이 되는 거고, 이 무덤. 응?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뭐야? 이 창고가 되는 거야, 창고. 창고 속에는 물건이 많이 들어있어? 적게 들어있어? 많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많은 게 깨졌으니까. 수는 뭐라 그랬어, 수는? 신장이나 여자 같은 경우는 뭐야? 자궁이지, 자궁. 응? 신장이나 여자는 생식기니까 자궁이야. 그러면 자궁이 하나가 깨진 게 아니고 자궁 아예 덩어리가 깨졌지. 자궁 덩어리가 깨졌으니까 뭐야? 암이야. 그래서 진술충미가 깨지면 암이야. 왜 뭉칭이로 깨지는 거야. 그래서 사주 보면 안 걸리는 것도 바로 나오는 거야, 이게. 뭉텅이가 깨지면 그건 암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진은 뭐의 고지? 수의 고는 알아. 수의 고입니다. 그래? 수는 신체로 뭐야? 그러니까. 신장 뭐, 여자한테는 뭐야? 자궁. 아. 유방암은 자궁암이. 유방도 이제 유방 식상고. 예를 들어 식상고다. 그리고 수일 수도 있고 식상고일 수도 있고. 근데 유방도 뭐야?
생식계통이잖아. 그렇죠? 어. 그래서 진토가 술은 뭐야? 화고니까 심장. 그렇죠? 어. 축은 금고니까 폐. 그렇죠? 어. 폐나 대장. 미는 목고잖아, 목고. 간. 간이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 그래서 암도 그냥 이 사람 무슨 암 올 것이다는 게 나오는 거야. 깨지면 그게 완전히 깨지면 진술충명이가 깨지면 급사나 어떤 암이나 먹은 것도 암이를 죽는 것도 뭐야? 자기 생명 갑자기 죽는 거지. 교통사고 죽고 나서 죽는 것도 뭐야? 갑자기 죽는 거지. 갑자기 그냥 혈관이 타서 죽는 거 뭐야? 혈관이 타서 죽는 거. 뇌졸중, 이것도 뇌졸중, 이것도 뭐야? 그것도 이제 수토가 깨지면 뇌졸중이야, 이거. 화구가 깨졌으니까. 그 갑자기 죽는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진술충미를 뭐라고 그래? 우리 정통명리에서. 일반적으로 명리학에서 진술충미를,가 뭐야? 그, 저기, 흉신에서, 흉신. 신산에서 진술충미가 들어가면 뭐야? 아, 개강백호야, 개강백호. 여러분, 그, 개강백호살 있지? 개강백호살, 이게 개강백호살이. 개강백호살이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 행사 급사한다고 그랬지. 근데 개강백호살을 다 보면 지지에 뭐가 있어? 진술충미가 있다고. 그래서 개강백호살이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붙인 이유도 큰 게 깨지니까. 큰 게 깨져서 갑자기 죽으니까. 이게 그래서 개강백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야. 응? 그리고 전통 명리에서 개강백호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게 딱 맞는 거야. 왜? 진술충미가 깨지니까. 응? 다 진술충미 이렇게 이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오행의 어떤 특성, 오행의 특성이나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이거 지루하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이거 켜놓고 읽어보고, 읽어보고, 읽어보다 보면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라, 이 말이야. 아, 갑목이면 뭐지? 이러면서 머릿속에 생각하고, 을은 뭐지? 뭐, 응? 이런, 목은 뭐지? 이런 거를 머릿속에 한번 생각하면서 오면 시간 치료하지도 않아. 그 시간에 공부하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학교 제가 이제 학교에서 보면 교수님 뭐 어? 여기도 두 시간씩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다녀서 너무 힘들어서 못 다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 공부할 때 청주, 충북 청주에서 버스 타고 서울까지 다녔다 이 말이야. 근데 그때 뭐냐 버스 타가지고 누워가지고 머릿속에 그 이런 거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루하지도 않고 버스 2시간 타면 2시간 동안 공부하는 거고 그렇죠. 전철 2시간 타면 2시간 동안 내가 공부하는 거고 왕복 4시간 동안 하루 공부할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루한지도 모르고 시간이 가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가르쳐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보고 해서 그 머릿속에 자꾸 막 익혀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내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이용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간지지인데 이제 천간지지인데 천간지지하면 이제 우리가 특히 그 60갑자 얘기하죠. 60갑자. 60갑자인데 이 60갑자를 옛날에는 아주 외우느라고 그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60갑자를 다 외울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 이 첫째 천간이 양이면 지지도 양이다. 천간이 음이면 지지도 음이다. 이렇게. 응? 근데 일단 우리가 간지를 세울 때 천간이 양이면 지지도 양. 천간이 음이면 지지도 음이다. 그러면
60갑자라는 게 천간과 지지가 서로 이렇게 겹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간의 양은 뭐야? 갑, 병, 무, 경, 임. 그러니까 갑병무경임. 이렇게 천간의 양은 갑병무경임이다. 지지의 양은 자인지 노신술이다. 자인 오신술이다. 갑병무경임 자인진 오신술. 요것만 외우면 돼. 그러면 뭐야? 갑자,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그렇죠. 그 다음에 병도 마찬가지지. 병자, 병인, 병진, 병오, 병신, 병술이야. 그러니까 자인진 오신술. 갑병무경임인 자인진 오신술만 하면 이거 뭐야? 30갑자 벌써 외운 거야. 30갑자. 응? 30갑자 외울 필요 없어. 천간이 양이면 지지도 양이다. 그러면 천간의 양은 갑병무경임이고 지지의 양은 자인진 오신술이다. 이렇게. 그러면 30갑자 외운 거야. 이게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천간의 음은 뭐야? 을, 정, 기, 신, 계죠? 을정기신계. 천간의 음은 을정기신계. 천간의 지지의 음은 뭐야? 축해유 미사묘다. 요거 하니까 육효에서 이런 식으로 외우죠. 축해유 미사묘 자연진을 신어서. 그렇죠? 낙갑돌릴 때 육효에서. 그것만 알으면 을축, 을의, 을유, 을, 을미, 을사, 을묘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축, 정해, 정유, 정미, 정사, 정묘 이렇게 가면 기축, 기해, 기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인진, 오진술, 축해유, 미사묘. 그 다음에 갑병무경임인 을정기신계, 을정기신계. 이것만 외우면 60갑자는 외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천간의 양, 천간의 음, 지지의 양과 지지의 음만 외우면 60갑자는 바로 다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하나의 저 간지를 쓸 때 천간이 양이면 지지가 양이고 천간이 음이면 지지도 음이다. 이것만 알아도 돼. 그렇죠? 그럼 60갑자 다 된 거야. 그럼. 근데 그걸 뭐 1, 갑자는 1번, 을축은 2번 이렇게 외울 필요가 있느냐 이거야 꼭. 어? 그거 외우려도 아마 한 달 걸릴 거야. 머리, 나같이 머리 아픈 사람 한 달 걸려. 근데 그거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뭐 그 60 간지에는 여러분들 저 수준에서는 아 60갑자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것도 이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간지의 속성과 특징인데 이게 상이라고 봐요. 이게 왜냐면 상. 이 상에는 이제 명리에는 이제 상이라 상법이 있다고 상. 상을 가지고 사주를 푸는 법이 있어요. 상법이라고 그래. 상법. 그러니까 이 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천간 지지의 상이 있어. 천간과 지지의 상. 그래서 꼭 우리가 사주를 풀 때 꼭 그 뭐 정통 명리 세계는 신강, 신약, 격궁, 용신 따져가지고 뭐 용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상만 보고 푸는 방법이 있다니까. 천간과 지지의 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궁의의 상 있어, 궁의. 이 상에도 천간의 상, 지지의 상. 궁이라는 게 뭐야? 사주에 보면 이렇게 사주에 이렇게 사주 팔자잖아. 그렇죠? 사주에는 이런 게 궁이가 있어, 이 궁이. 그래서 일간은 나라고 그랬죠. 일지는 배우자 궁이다. 연월주는 어디의 궁이다? 부모 형제의 궁이다. 연주는 부모 형제와 조상의 궁이다. 뭐 이렇게 이 시주는 자식의 궁이다. 아무
이 국마다 자기 그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연주가 됐다. 내가 을목인데 연주에 있는 묘가 다쳤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을목이 묘니까 이게 록이잖아. 그렇죠? 요게 이제 같은 놈이잖아. 같은 놈인데 연주에 있어. 연주에는 어떤 상이 있느냐? 다리에 상이 있단 말이야. 다리. 예를 들어서 다리에 상이 있어. 뭐 팔다리. 우리 사족에 얘기하면 팔다리에 내 다리에 상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유금이 있어 갖고 아, 묘유충 깨졌어. 내 몸이 연주에 있는데 묘유충이 깨졌어. 그러면 이 사람은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리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이와 같이 이제 그런 걸 갖다 뭐야? 궁의 상을 가지고 이 사람 다리 나쁘네. 다리 다쳤네. 이렇게 제가 이제 비근한 예로 제가 그런 사주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인데 연주에 있는 연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연주는 또 다리의 상이 있잖아. 그러면 유금이 보니까 화에 극을 받지 목에 극을 받지 막 목이 왕한 데다가 극을 받잖아.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했어. 금극목이 아니고 목다금 결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어? 이게 이제 원래는 목 금극목을 해야지. 금극목을 해야 되는데 균형이 깨졌지. 균형이 깨졌으면 때문에 극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내가 당했다. 그 연주에 있는 게 당했다. 그러면 뭐야, 이 사람? 다리에 문제가 있다. 그 오른다리야, 왼다리야? 여러분들 그 앞에 보면 좌청룡 음액 이거 좌우가 나오잖아. 어? 좌청룡 우백호지. 어? 그럼 우백호니까 뭐야? 아, 그럼 오른다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 거 이런 거를 하려면 뭐야? 이 상법을 봐야 돼. 그래서 이 천간과 지지의 상이 있고 또 궁의 상도 있다. 그다음에 뭐의 상이 있어? 육친의 상이 있다. 육친이라는 게 뭐야 이게? 육친이라는 게 인성, 재성, 관성, 비겁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 있죠? 십신. 이 십신이 뭐야 이게 십신? 인성, 재성, 관성 뭐 이런 것 여러분들 알잖아. 그게 뭐야? 육친. 그러니까 인성의 상이 있고 재성의 상이 있고 관성의 상이 있고 이렇게 그거마다 또 다 상이 있다 이 말이야. 그 뜻하는 의미. 그러니까 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상이라는 건 뭐야? 뜻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야. 뜻하는 의미. 그러면 저거는 관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이게 또 관성이지. 이게 여자 사주라면 만약에 여자 사주라면 관성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 관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관성 여자의 관성은 뭐야? 그래 남자. 남자의 문제가 있어 없어? 그렇지. 자, 묘유충 때렸잖아. 그렇지.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실전 명리에서는 조금 나중에 배울 거야. 나하고 다른 그거였다가 이제 주의다. 나하고 남을 이렇게 표시할 때 나는 이거 주의라고 그래. 주의. 남은 이건 빈이라고 불러. 빈이. 이제 아주 나중에 배울 거야. 그래서 나하고 남이야. 그러면 을묘는 같은 놈이지. 내가 남편하고 어떻게 했어? 충했지. 묘유충. 그러니까 합병충파가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여기서 합병충파를 자동으로 막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합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이거야. 남편복 있어 없어? 없어. 딱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냥 한 눈으로 연주에 있으니까 일찍 헤어졌어? 늦게 헤어졌어? 좀 일찍 헤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한 눈에 보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상법이나 이런 게 그래서 이렇게 육친에서 남편복 여는 거예요? 아니죠. 충도 필요할 때가 있어. 근데 이게 충이 아니었으면 이게 남자가 아니야. 남편이 아니야.
흉했기 때문에 남편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합이 있지. 나중에 배우겠죠. 이렇게 합이 있을 때는 충해야지 남편이 되는 거야. 천이면은 그런 관계가 아니야? 안 되지. 그건 이제 천도 관계는 되는데 결국은 관계가 되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가 천 관계였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애인이 될 수도 있고. 어? 근데 이제 요거는 뭐야? 내 식상이지. 일단 식상인데 식상이 차고 있단 말이야. 내 식상이 차고 있는 관이니까 여자의 식상은 뭐야? 생식기야. 그러니까 남자하고 내 생식기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남편이지. 그렇게 보는 거야. 그냥 한눈으로 보이는 거 한눈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상인데 이런 상법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34페이지인가? 거기에 보면 갑 있잖아. 갑인. 갑과 인이 인의 상이야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아놔야지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나중에 사주를 풀 때 써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 다 중요한 게 이제 뭐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한 정통 명리에서 공부한 내용 중에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좀 특이한 게 뭐야? 갑목이나 인목이 관성이나 인성이 내 사주에 상관이 됐을 때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 공무원하는 사람이다. 요거는 필히 알아야 돼, 필히. 다시 한 번. 거기 써 있어, 거기. 그 책에 있어, 책에. 그 인 갑인 봐봐 갑인. 갑인에 보면 그 뭐 우두머리다 대목이다 동녀이다 이런 거는 옛날에 많이 봤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거는 여러분들 이제 하고 뭐 간담이다 머리다 뭐 눈 두 발이다 눈썹이다 팔다리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경맥이다 뭐 이런 건 아는데 이제. 실제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없는 사람은 또 외워야지. 뭐 할 수 없지 뭐. 오며 가며 보면 돼 계속. 이거 이런 것들은 별도로 빼가지고 이거 복사해서 그 뭐에 그 요즘 딱 그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보고 쓰고 지우고 뭐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이와 같이 갑인목이 사주에 관성이다 인성이다 이런 건 뭐야? 직업. 을 우리가 판단할 때 그 사람 직업이 공무원인지 아닌지 이런 걸 판단할 때 이거 필요하다 이 말이야. 응? 그래서 특히 여기서 보면 인목 있지 인목. 자 인목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병화가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목은 뭐야? 끼둠한 거지 목은. 목은 뭐야? 끼둠한 걸 목이라고 그랬지. 목 속에 뭐가 들어있어? 불이 들어갔지.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 폭발이나 이런 폭발이나 도화선 뭐 이런 거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다. 발동기 뭐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다. 응? 인목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포탄이나 인목이 인목이 만약에 그래서 인목이 터이 깨져서 죽었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어떤 폭탄이나 또 폭발성 뭐 이런 데 의해서 죽을 수 있다. 군인이 갔으면 뭐야? 포탄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상이, 이런 상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갑목이 깨졌어. 아, 머리가. 예를 들어서 사주에 갑목이 있는데 경련이 왔어. 그럼 뭐야? 갑경충해지. 그러면 갑목이 있는데 경련이 오면 아, 당신 말이야. 요즘에 머리가 띵하고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왜? 갑에는 무슨 상이 있어? 머리에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된다. 좀 쉬었다가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